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에 이어 전세 가격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세 누적 상승률이 세종시와 대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울산 아파트 전셋값이 또다시 올랐습니다. 8월 첫 주 울산 지역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종시 2.2%, 대전 0.4%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오름폭입니다.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조금 줄었지만 5주 연속 주간 아파트 전세 상승률이 0.3%를 웃돌고 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울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6.87%로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급등세를 타고 있는 세종시 21.78%와 대전 7.16%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2.92%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처럼 울산의 전세가가 급등하는 것은 최근 수년 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에 따른 전세 물량 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도 가격 상승을 부추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올 들어 8월 첫 주까지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3.01%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